안녕하십니까. 정엽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이 태양도수에 대한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앞에 것까지 조금 더 거론을 한다면 태음정사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태음정사라고 하는 것은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달정사, 태음정사라는 것이 어떻게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자, 몇 도에서 포가 이루어지고 몇 도에서 태가 이루어지는가? 포태, 양생, 성종, 복. 그래서 자, 그 여러 가지 단계가 몇 도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성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환의 과정에서 복지지리 187이라 그래서 달정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가 복지지리인데 그것이 187이다. 그래서 일은 사길 초하루를 보고 말하고 초하루에서 8일이 지나게 8일에 가면 상현달이 되고 또 7일이 지나면 보름달이 돼서 보름달을 저희들이 우르를 망자를 써가지고 망을이라고 한다. 선천달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태음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 그 말미에 태양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태양정사는 자 도생역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음은 역생도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태양은 도생역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태양정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태양정사의 성도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자 태음에 대해서도 포태양생 성종 복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었듯이 태양에서도 자 포태양생 성종 복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성도가 이루어지는 걸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시간 말미에서는 자 태양정사의 자 그 단계 중에서 포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포에 대해서 병호 7도에서 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포태 양생 성종 포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 포에 대한 것만 같이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자 태에 대한 것부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지난번에는 태음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번 시간 말미에 태양정사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에 대한 것만 병호 7도에서 포가 이루어지는 것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21강체 여기에서 나머지 태양정사의 성도 도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개념을 정리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이르는 수를 성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목적에 이루어지는 그 도수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히 정력 공부를 해가면서 자,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이 태음정사에 대한 것인지 태양정사에 대한 것인지 그런 구분이 조금 명쾌하게 구분되고 난 연후에 내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공부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전체를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와 부분이 연결된 정역의 어떤 근원적인 의미를 공부하고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 정역의 구성으로는 4장 전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건 3장 후편을 공부했습니다. 원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벨 태자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포는 지난번 시간에 했다는 얘기죠. 태어 15도 하고 양어 19도 하고 생어 27도 하니 도성도 36이라. 자, 이걸 1차적으로 원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 간단하게 해석을 갖다가 또 해보고 자 세 번째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방식을 택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조사어자를 썼습니다. 어조사어자를 썼으니까 에벨 태자보다 15도를 먼저 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0갑자의 순서 중에 15번째 도수인, 간지도수로 15번째인, 자, 15도에서, 15도가, 자, 15도에서 태가 이루어지고, 19도에서 기를 양자죠. 자, 기른다 하고, 27도에서 생한다라고 하니, 자, 도성도 36인이라, 36도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정사는 자 포태, 양생, 성까지 따져보니까 자 포태, 양생, 성까지 따져보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호 7도에서 포를 하고 15도에서 태를 하고 19도에서 기르고 27도에서 생하게 되고 36도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36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내용을 전체적인 뜻으로 살펴보면 태양지정에 대한 얘기였었고 포태, 양생, 성도, 도수에 대한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포는 지난번 시간에 병호 7도에서 포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태양 생성에 대한 도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도에서 태를 하고 19도에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 7도 병호에서 포를 하고 갑인 15도에서 태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60갑자의 도표를 갖다가 자 놓고 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오 19도에서 기르고 자 그리고 생어 27도 도성도 36도다. 27도 병인에서 생하고 도수를 36도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36도를 뛰어넘어가지고 36도 신의 궁에서 성도를 한다. 자,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왜 병인에서 36도를 뛰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태양지정의 포태양생 성도 도수에 대한 도표입니다. 도표인데 그래서 지난 아까 읽었던 걸 이 도표로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7도 병호에서 포를 합니다. 자, 7도 병호에서 포를 하고 15도 갑인에서 자, 태를 하고 또 19도 무호에서 기를 양자, 자 기르고 글자가 조금 작아서
저 예, 보이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에 들어있는 그 표와 비교를 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에서 왜 36도를 띄어야 되는가? 여기에는 선우천 원리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주역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단계로 왜 36도를 띄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신내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또다시 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에서는 36도를 왜 띄어야 되는가? 자, 주역의 논리로 따지면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역의 삼풍곡계와 중풍송계에서 선우천 논리와 직결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역에서 성갑삼일이요, 후갑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것은 자,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한 거냐? 갑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 간지가 자 천간의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가 자 갑이고 간지 육식간지로 따지면 갑자가 첫 번째 간지지 않습니까? 갑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보고 말합니다. 현재. 그리고 갑을 병 정입니다. 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 디우자 자 천간 갑자라 갑의 3일 뒤를 보고 말하니까 갑으로 가지고 하나 둘 3일이죠. 이것이 3일입니다. 그래서 후갑 3일이 되는 거죠. 갑보다 뒤의 3일입니다. 그러면 갑보다 먼저 3일이라는 것은 뭐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갑보다 먼저 3일이 신임계입니다. 요것은 먼저 3일입니다. 이건 나중 3일이기 때문에 성갑3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갑보다 먼저 3일인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입니다. 자, 갑은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후갑3일은 미래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성갑3일, 후갑3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거론이 된 거냐. 그래서 자 어떤 일을 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보고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시작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자 삼풍곡계로 따지면은 그동안에 어떤 병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삼풍곡계는 벌레 충자에다가 쟁반을 깔았으니까 쟁반 위에 벌레가 세 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반 위에 벌레가 세 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자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혁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입니다. 이것이 자 이것이 바로 삼풍곡계고 여기가 선천이라면
전체적으로 따져서 선천이라면 후천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경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경자를 보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고치는 걸 보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문제점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과거를 자 되돌아보고 신인계의 3일 동안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자 수정 보완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해 나가는데 앞으로 그러한 정책이 집행되어 나갈 때 새로운 정책이 시작이 될 때 국민 백성들에게 부담해야 될 어려움은 어떤 것이고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이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선갑삼일과 후갑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경의를 갖다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을 현재로 본다면 경보다 먼저 3일은 과거가 될 것이고 나중 3일은 미래가 되겠죠.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풍곡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문제점을 고치는 거죠. 이때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고칠 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청강경자인데 여기서는 고칠 경자로 이렇게 해서 지금의 문제점을 현재의 문제점을 고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갖다가 자 사력 있게 살펴서 원인 분석을 한 다음 수정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자 어떤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것까지 자 분석을 해서 자 고치고 새로운 일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병폐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천 후천으로 따지면 선갑삼일 후갑삼일은 선천의 개념을 갖고 있고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의 후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저 갑자에서 경자까지 육식간지로 따진다면은 갑자에서 경자까지의 도수가 36도입니다. 이것이 36도입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36도를 건너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6도를 건너뛰어야 비로소 후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사상 수인 4에다가 양효인 9를 곱하면 36이 나옵니다. 자, 4에다가 음효인 6을 곱하면 24가 나와서 합치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 36은 저 양효를 보고 말합니다. 근본으로 따지면 자, 근지책의 구성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선천을 건너뛰지 않으면 36도를 건너뛰지 않으면 갑자에서 경자까지 36도를 건너뛰지 않으면은 후천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36도를 건너뛰어 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복잡한 내용을 다 빼놓고 간단하게 36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 36도라는 것이 왜 36도를 건너뛰어야 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이나 또는 정역에서 이 36도를 뭐 어떤 수다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역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역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용상 자 이해가 되고 또 도출될 수 있는 저 개념이고 용어입니다. 그리고 36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 36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다. 저 개념이 규정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역학 공부를 또 하시는 분들이 저 36도에 대해서 개념을 규정해가지고 36도가 어떤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주역과 정역에서는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무슨 수라고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6도를 건너뛰어야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가 작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그런데 병인 27도에서 생해가지고 자 병 기사 30도에 왜 2도를 갖다가 더 나아가야 되냐고 그러면 무술에서 시작해서 기에 경자에서 초일도로 자 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7도에서 30도까지 기사가 30도입니다. 그 기사에서 36도를 건너뛰면 제일 위에 있는 끝자락에 을사까지 갑니다. 그 을사에서 나머지 6도를 갖다가 쳐나가면 신의 궁인 36도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36도를 뛰는 걸로 하지 않으면 을에에서 성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신의에서 성도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36도를 갖다가 건너뛴다. 그래서 자 선우천 변화의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도를 건너뛰어야 선우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갑자에서 경자까지 36도를 뛰어야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수 있다. 그 근거는 바로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성갑삼일 후갑삼일과 성경삼일 후경삼일이 역학적인 동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정역에서도 성도도수가 36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근거로 가지고 36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뒤쪽에 가면 좀 더 큰 그림으로 가지고 소상하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36도를 건너뛰어야 되는가? 근거는 주역의 성갑삼일과 후갑삼일,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이 근거요. 갑자에서 경자까지 도수가 36도다. 그리고 36도를 뛰어넘지 못하면 선우천 변화, 후천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까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까지로 충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끝날 종자와 되돌릴 복자입니다. 종우 무의 성도 진연 14도 하고 보거 기위 성도 진연 초1도니라 복지지리는 174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 태음정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음정사에서는 복지지리가 187이었는데 태양정사에서는 복지지리가 174다. 정역의 문장도 비교적 대대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태음의 얘기가 있었으면 태양의 얘기가 있게 됩니다. 자, 달정사의 얘기가 있었으면 자,
태를 기준으로 한 태음정사죠. 자, 그러면 태양정사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있게 되고 하늘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면 그 다음 구절은 땅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대대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우 무의 성도지년 14도 하고 그래서 자 무의도수입니다. 자 무의 성도지년 14도입니다. 그래서 무의가 자 도수를 갖다가 이루는 14도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포태양생성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복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무의가 자 무의도수가 이루어지는 해 10 해년자가 있으니까요. 14도에서 끝이 나고 그러면 되돌리는 건 어디에서 돌아오게 되는가? 자, 어조사 어자가 있으니까 기위성도지년 초일도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구절은 무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래는 기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돌아오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의는 선천이요 기위는 후천이다. 그건 공식처럼 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위도수가 이루는 초일도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때 되돌려지게 된다.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복지지리는 174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회복하는 이치가 174임을 설명하고 있다. 종과 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복지지리가 174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74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왜? 도표를 보고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174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왜 태양정사의 자 복지질인가? 되돌아오는 이치에 대한 것인가를 표를 보고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각설에서 종우무의 성도지년 14도라. 그래서 무의도수가 이루는 해죠. 이루는 해 14도입니다. 자 그걸 간지로 따지면 무술입니다. 그래서 14도는 무의도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술을 기준으로 해서 자 14도는 기해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무술 다음에 기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4번째인 임자에 가서 끝이 난다. 그래서 이 말이 종우무의 성도지년 14도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토식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거기위 성도지년 초일도라. 자 앞에 무의도수가 이루어지는 건 무술이었습니다. 기위도수가 이루어지는 건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도수가 이루어지는 해는 자 그 기위도수가 이루어지는 해는 기사요. 초일도인 경호인이 여기서 회복이 된다. 되돌아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174의 도식으로 가지고 174가 뭔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 이것이 수지상수라고 합니다. 수지상수라고 해서 일부 선생님 제자들 중에 특히 김덕홍 선생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말로 저 일부 선생님을 업고 다니면서 수지상수로 가지고 정력의 이치를 깨우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이라는 것이 1에서 10까지 10에서 1까지
그래서 역생도성이요, 도생역성이요, 도역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력에서는 그 도역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 시간에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역원리의 전개 과정에서 금화호택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금화호택의 자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 하도낙세에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져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이 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상수라고 하는 것이 정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시간에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기에 제가 아직 서툴고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저 중지자리 저기가 7자리입니다. 7자리라는 게 뭐냐? 여기는 구부릴 굴자를 썼고 적은 펼신자를 써야 써놓아야 되는데 펼신자가 빠지고 없습니다. 부득불 한 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2, 3, 4, 5라는 겁니다. 이게 구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굴입니다. 1, 2, 3, 4 이렇게 구부렸는데 4자리가 구부려졌습니다. 5, 6, 7 펼신자입니다. 자, 펴는데 펴는 자리가 7자리라 4자리와 7자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4자리와 7자리가 하나다. 적을 도역원리로 가지고 역생도성이나 도생역성의 원리로 가지고 전개를 하더라도 4자리와 7자리, 2자리와 9자리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화호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지상수로 가지고 정력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구부리면 하나가 되겠죠. 둘, 셋, 넷이고 다섯이고 다시 펴면 여섯, 일곱이 돼서 구부린 네 번째 손가락이 자, 사고 편 손가락이 바로 7이라 4자리에 7이 오고 7자리에 4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이 4를 갖다가 자 포용하게 되겠죠. 도생의 측면으로 보면 7이 4를 갖다가 포용하는 것이고 역생의 측면으로 본다면 4에서 7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구부리면 4자리에 펴면 7이 된다. 그래서 4자리와 7자리가 하나다. 태양정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치가 174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해가 가는 건 수지상수로 하면 빨리 이해가 갑니다. 이론장 설명보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 방법인 도역원리로 가지고 174를 논쟁에 내는 걸 선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역원리로 보면 자, 10에서 1로 가는 건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바로 역생이다. 그래서 자, 도생을 해보니까 7자리에 역생을 했을 때 4자리가 4가 오고 도생의 4자리에 역생의 7자리가 오게 되니까 4와 7이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11기체 원리에 가서도 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4와 7이 하나가 되는 걸 11기체 원리다. 숫자상으로 4하고 7을 합치면 11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11기체라는 것이. 자, 그래서
도의 원리로 가지고 일칠사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수지상수로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고 읽어내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제가 중단하고 도표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와서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칠사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 태양지정에 자 포태양생을 갖다가 도표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숫자로 붙여놓은 것은 한 달 30일 중에 자 선천과 후천으로 나눴고 또 선천과 후천 30일을 합치면 육식갑자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육식간지에다가 자 선후천 원리까지 결부를 시켜서 한눈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 무술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의 1도에서 기호 1도에서 자 시작을 해가지고 임자 14도에서 총을 한다. 종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포태양성도지만 포태양성, 양생성, 종복 중에 종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은 바로 임자 14도에서 끝이 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은 기사 다음에 초1도인 경호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자 종은 임자 15도에서 이루어지고 자 다시 되돌아오는 복은 경호 1도에서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 경호가 1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사 다음에 첫 번째가 경호기 때문에 경호 1도가 됩니다. 그러고 임자 14도에서 끝이 나고 후천초하루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선천 16일이 후천초하루가 된다는 이치입니다. 하루에서 15일까지는 선보름입니다. 16일에서 30일까지는 후보름입니다. 그래서 선천 또는 선보름의 16일이 후보름의 초하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후천의 변화에 따라서 체용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선후천의 변화에 따라서 달정사의 양상도 달라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이 도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리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지상수 그림은 참고를 하시고 하도 낙서와도 결부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지리 일칠사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구조를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이치가 태양정사는 회복하는 이치가 일칠사인데 태음의 중심을 두고 복지지리의 일칠사 태양정사입니다. 하도의 칠과 낙서의 사가 한자리에서 작용을 한다. 금화교역이 이루어졌을 때 하도의 칠자리에 이칠 자 하자리에 낙서의 사구금이 한자리에 작용을 하는데 일칠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도의 칠자리와 낙서의 사자리가 한자리에서 작용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일칠사다. 그것이 바로 대립과 갈등의 선천 세상인 낙서에서 상생과 소통의 후천 세상인 하도의 세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교역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금화교역입니다. 자, 그리고
하도가 낙서를 포함하듯이 7은 4를 포함한다는 거죠. 7을 4를 포함한다. 하도는 도생작용을 합니다. 10에서 9, 8, 7, 6, 5, 4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린 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74를 수지상수 형상으로 보면 이렇게 자 그림으로 나타나서 참고를 하시면 자 4자리에 7이 돌아온다. 이것이 복지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4에 대한 얘기, 복지지리가 174다. 복지지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도식을 통해 가지고 종과 복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174를 도역 원리와 수지상수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읽었던 자, 태양정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같이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력 제4장 전편입니다. 정력 제4장 전편을 갖다가 전편에서 태양정사에 대한 걸 공부하고 태양정사에 대한 내용이 공부했던 내용이 태양정사의 포태, 양생, 성, 종, 복까지 공부를 하고 자 태양정사가 태양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위치는 174다. 174라는 게 무엇인가까지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선우천의 변화를 갖다가 결부시켜서 천지합덕과 지천합덕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합덕하는 거와 지천이 합덕하는 거하고는 선우천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자 다른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력과 산책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